이제 들어오신다. 겸아 안녕. 안녕.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굿 이브닝. 굿 이브닝. 굿 이브닝. I need a spin-off ASAP. ASAP. We too. Me too. 네, 저희 그 팬분들이랑 영상 통화 팬싸하고 왔습니다. 스컬. 스컬. 하잉. 영통. 영통도 처음 해봤네요. 오늘이죠? 그치.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약간 팬분들이랑 라이브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잠깐 또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아까 영통 할 때 막 연기 같은 거 시켰단 말이에요. 어땠어? 첫 영통 소감. 첫 영통 소감. 아, 좀 더 잘할 걸 그랬어. 너무 호다닥 호다닥 읽어버린 느낌이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팬분들한테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나도 아쉬운데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 계속 기다리셨을 텐데. 맞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하루였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생일이었는데 또 정화가 또 축하도 해주고. 아, 내가 근데 2등이라며? 너 2등이야. 아, 아쉽다. 나 알람도 맞춰놨는데. 맞아.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 같이 없었는데 재한이 형님이 나랑 맨날 이걸 대결해. 그래서 먼저 하는 걸로? 58분에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서 1등으로 아, 축하하려고. 58분부터 하셨어? 어. 아, 그럼 이길 수가 없네. 저 58분 알람을 맞춰놨었거든요. 맞아. 아, 지금 다음 내년 생일에는 이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 생일 때는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1등 해도 돼. 1등 할래. 한번 해보시던가. 오케이.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때처럼 팬미팅도 하잖아요. 팬미팅도 하고 이제 또 앞으로도 팬분들 많이 찾아뵐 텐데 팬미팅 때 오늘 영상통화 뭐 하면서나 뭐 프롬이나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에서 팬미팅 때 뭐 하냐 이렇게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OST가 몇 개 있잖아요. OST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긴 있죠. 예. 아까 뭐 누가 오늘 수술 받으셨다는데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약 많이 빨리 드시고 네, 몸에 안 좋은 거 하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저도 수술을 해봤거든요. 무슨 수술? 그냥 뭐 아플 때. 아플 때. 네. 오. 그래서 그 기분을 잘 알기 때문에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 해주라고 말씀을. 스포는 안 됩니다. 스포는 안 됩니다. 근데 살짝의 스포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살짝의 스포. 안 될 것 같아. 뭔가 다 말해버릴 것 같아. 그럼 제가 조금만. 아니 해보세요. 해도 되나? 해보세요. 이미 했잖아 스포. 아까 OST가 많기 때문에. OST가 많죠. OST가 많기 때문에 또 그쵸. 또 예. 이게 말 입을 열기가 무섭다. OST가 많고 좀 많고. 연습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그쵸. 또, 스포 장인이야. 저 스포 장인이에요. 네, 그때 아니다. 그때 저희 팝업 스토어 간 날도 혼자 스포해놨더라고. 맞아. 그래서 정화가 근데
나한테 왜 말도 없이 얘기해놨냐? 그래가지고 저는 가볍게 우리 둘이 놀러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뭐 팝스토어 가자 했는데 어. 뭐 어떻게 봤지? 누군가가 알려주셨어요. 프롬에서? 응. 어. 그래가지고 응? 무슨 말이지 했는데 너가 말했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응. 근데 그래도 근데 나는 덕분에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맞아. 너도 엄청 즐거워 행복해 보였어. 있고. 맞아 맞아. 잘했다. 고마워. 이러면서 때리는 느낌? 에이, 아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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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스담스담이죠. 스담스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대로가 진짜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노래 좋죠.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고. 팬미팅에서도 봤었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긴 해요. 이제 저도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 멤버들이 또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지한이 형님이랑 이제 지한이랑 이제 휘찬이가 불러줬는데 그런 모습을 또 제가 직접 본 거는 이게 콘서트 때 봤잖아요, 직접. 아, 직접 봤죠. 직접 봤죠. 직관했죠. 직관했죠. 네. 네. 근데 또 뭐 그때 뭐 어떻게 오늘 제가 잠깐 이럴 테나? 잠깐 아 잠깐 졸았어요. 제가 졸았어. 잠꼬대라 하죠 이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조금만.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직 시간이 39분이니까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화님도 노래 해주시나? 정화가 노래를 그 할까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추천 오노추. 오노추? 네. 오노추는 그냥 오노추 하면 돼요? 네, 그냥 오, 진짜 진짜 오노추. 오늘의 노래 추천이니까 뭐 아무거나 일단 한겸엔 뉴라이트라는요. 스컬. 스컬 하고. 요즘 라라라 럽송이라고 그 일본 노래인데 그 노래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라라 럽송. 라라라 럽송. 러브송. 네. 노래 좋더라고요. 이건가요? 이거 맞는데 이거는 백예린님이 커버로 새로 올리신 거고. 이거. 원래는 저 김우라 다쿠야님 나오는 이거요? 드라... 네 이거요. 들리시려나? 오! 오 좋다. 보아님도 있었어. 응? 보아님 아 진짜 그 한 소절 가사를 모르겠어. 아 일본어라 가지고 아 노래 좋네요. 노래 좋아요 이거. 어 여기 딱 보아님이 불렀었는데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찌찌뽕. 어 찌찌뽕 찌찌뽕 원래 이거 하면 뽕찌찌 나만의 열쇠 무지개 색깔. 어 아닌데 뽕찌찌 빨주노 촛 이건 아 빨주노 촛 하나 뭐 이건데. 어 맞아. 저도 오노추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리님이라고 알아요. 도리? 예. 어, 이게 유명한 노래는 이분의 좀 알만한 노래는 한국 영화 같던 이 밤 약간 너 노래 같다. 어, 네. 보내주는 느낌. 이 노래가 한번 가장... 불러주세요. 어, 근데 이 노래 말고 한 박자 쉬고 네.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네, 요새 이 노래 도리님의 저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영화 같던 이 밤 사랑했던 이 밤 녹았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 야 영화 같던 이 밤 사랑했던 이 밤 녹았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 널 또 떠올린 이 밤. 이게 또 오래 틀면 저작권 문제로 인스타 라이브가 끊기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여기까지. 정화 오빠 이제 라이브 진짜 잘. 어 정말요? 좀 떨리긴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나도 아까 약간 좀 그랬었어. 이제 뭐 아직은 사실 50 이게 예, 제가 요새 또 좋아하는
50센트. 50센트 그 50센트. 예. 아, 래퍼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제가 왜 이걸 틀었냐면 저 춤 처음 출 때 네. 이분 노래로 기본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기본기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아, 뭐 기본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걸 여기서 네. 업다운이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게 다운바우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레슨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업바우스. 이거를 이제 한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이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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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이렇게 리듬 수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저는 춤은 진짜 잔병이어가지고 I was just watching 오 Jazz for Two. Oh, really? Oh, thank you. This song is cool. Yeah. 빰빰 빰빰 Cute. 나중에 한번 제가 춤 레슨 어려우실 텐데. 아니요, 저는 제가 진짜 별명이 네. 강목이었거든요. 근데 춤 이제 저희가 챌린지 같은 거 몇 번 해봤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외우는 속도나 그런 거 보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서. 아, 저 그거 릴스 저희 추는 거 흔적 되는 거. 아,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띡. 아, 그. 따라따라따. 나 그거 보고 진짜 한참 웃었죠. 맞아. 한겸이가 진짜 좋아했어요. 계속 웃고 길 가면서 진짜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파하하하 하면서 막 진짜. 맞아. 근데 어렵더라고요. 한겸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레슨비는 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맛있는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네네. 같이 릴스 하나 더 찍어주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네. Cute. I miss you guys. 근데 저희 재즈처럼을 이제 다 보셨겠죠 지금쯤이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겸이 MBTI 아는 사람. 근데 제가 ISTP였다가 INTP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INTJ였다가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보려고. 너 T야? 나 T야. T야 안 같은데. 티라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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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수케. 두 분 스핀오프 기다려요. 미튜. 위트. 정화 점점 귀여워진다. 저는 귀엽다기보다는 조금 터프하고 진중하고 남성적이고 죄송합니다. 사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진짜로. 아 죄송.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 네. 너희 둘 다 잘 생겼어.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네? 뭐라고요? 캡처 타임. 아 캡처 타임이요? 아 잘 생겼다. 아, 해주시면 돼. 네. 아 그것도 나. 나왔잖아. 그 우리 베이징 로그에서 아 베이징 로그 찍으면서 아 베이징 브이로그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우리 이렇게 장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잘 나왔어 진짜. 맞아. 아 근데 진짜 그 두 집? 응? 두 집인가? 떠오진가? 진짜 전 다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말아주세요. 저로 족합니다. 소감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요? 진짜 상상도 못하고 묘사도 못할 맛이고 냄새였어요. 아 근데 제가 옆에 한 조금만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도 냄새가 그 정도면 맞아. 예, 좀 먹고 나서 속에서 그 냄새 계속 돌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 기억나? 그건 진짜 맛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또 여행 가고 싶다.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그 포토 이벤 얼마 전에 포토 이벤트도 하고 나가. 대면 댄서도 했잖아. 근데 이제 팬분이
우리도 그거 안 먹는다고. 막 하셨잖아. 그거 뭐라고? 음료수 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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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팬분이. 어, 팬분이. 아 저희도 그거 안 먹어요. 당연히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나라로 치면 그 1박 2일 예능에서 했던 그 까나리 액젓. 까나리. 호불호가 심한 음식인거죠. 우리나라도 뭐 냄새 나서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홍어, 뭐, 과메기.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홍어 먹을 줄 알아요? 아, 홍어 좋아하죠 저는. 홍어에다가 김치에다가 보쌈 딱 해가지고 딱 먹은 다음에 그걸 뭐라? 삼합? 삼합, 홍어 삼합. 저는 못 먹어요 홍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홍어를. 홍어는 제가 안 되겠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네 제대로 근데 먹으면. 너는 못 먹겠다. 그치? 너는 편식이 너무 심해서 안 돼. 나 홍어 먹어. 못 먹잖아. 먹어. 무슨... 두리안, 두리안도 먹고 질색해놓고. 아니야 두리안도 맛있던데요 저는. 아니야 못 먹는 음식 저는 매운 걸 못 먹습니다. 그거 이건 똑같아요. 매운 거 빼 저 매운 거 빼고는 다 잘 먹어요 저는. 아 못 먹는 거. 불닭 안 먹겠네. 안 먹죠. 먹으면 바로 이제 땀샘이 폭발해가지고. 아, 안 먹는 거. 두 집. 아 두 집 안 먹어요. 이 밤이 어땠어요? 아 한겸이 노래. 아 저는 미리 들었죠. 이미 피드백도 다 해줬고 칭찬도 다 해줬고 잘하더라. 아 맞나. 다양한 톤이 좋았어요. 근데 또 이제 정화가 뭐라 했냐면 저음 톤으로 했네 이번 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원래 제가 랩하는 톤이거든요. 네. 근데 너가 랩하는 톤을 내가 안 들어봐서. 아니 뭔가 그 요즘에는 좀 높게 하잖아 랩을. 그런가? 뭐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가? 높게 했었나? 내가 너한테 들려줬던 게 다 높게 했었는데? 이 밤에 말고 또 뭐 있었지? 최근에 나온 것들 다? 생각이나? 응. 그랬었군. 아 근데 정화가 이런 셔츠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체크 셔츠? 맞아요. 체크 셔츠. 체크 셔츠 좋아하시나 봐요. 체크 셔츠 좋아하고 저는 무지티를 많이 입어요 사실. 여름에는 왜냐면은 땀이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무난무난한. 정화야 바지 하면 어, 네. 바지가 보이나 봐요. 아 보이나요? 아. 아 근데 신기한 거 얘가 입고 있는 바지 저도 있습니다. 또 따라 했어요 또. 너 언제 샀어? 나 한 두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따라 샀죠? 내가 너 따라 샀네. 근데 웃긴 거 오늘 호근이도? 어, 호근이도 입고 다른 색상? 있어요. 호근이는 어. 검정색. 어. 샤츠도 입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되셨나요? 정한님이 잘생겼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겸이가 따라했다. 근데 제가 얼굴 공격? 제가 그 바지는 어쩌다 보니 따라한 게 됐지만 이제 뭐 저희 대면 팬스 할 때나 그때는 몇 시 입었어요 바지? 대면 팬스요? 바지 언제 골랐어요? 고른 건 전날이죠. 전날 몇 시? 한 10시? 11시? 그럼 내가 이겼다. 아 맞아 그때도 똑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바지가. 바지가. 아 근데 웃긴 게 내가 그날 검정색 니트 반팔을 입고 올라했거든. 근데 그것까지 진짜 입었으면 그치. 어 호근이 들어왔다. 호근아 태희야 태희 사수코치오 사수코치오 태희야 뭐해 우리 방금까지 같이 있었잖아. 하핑 잠깐 들어왔다 나갔나? 그러게요. Please read English comments too. 레오구나. 하이 오빠. 테이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야. 그래도 우리가 주위가 좋다는데. 밥 먹는데 또 라면 먹어? We need random photo together. 어, 랜덤 포토 다 같이 찍은 랜덤 포토를 말씀하시는 건가? 랜덤 포토? 어.
한겸 How was your birthday? Oh, very happy. 생일빵. 아, 아. 생일빵. 너 생일 날 보자. 얼마 안 남았네. 어, 그럼 형이네 지금. 그치, 형이라 불러. 형. 응. 형. 응. 맛있는 거 사줘. 물 떠와. 그럼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 알았어. 어, 뭐야, 왜 이렇게 굵어 이거? 아이고. 형 일로 와. 근데 뭐 다 잠꾸니까 진짜. 어 뭐야? 어 뭐야? 이렇게 하면 뭐? 어? 뭐야? 어 뭐야? 네 봐봐. 아 그래 이건 저번에 했었던 건데 하트. 안 돼. 네. 꽤나 듬직한 동생. 어 불편해. 이제 좀 여민 거 풀겠습니다. When's your next travel? 어디 갈래? 가고 싶다. 아, 나 어디든 다 가고 싶어. 그냥 뭐 다른 국내 어디든 갈까? 국내도 좋고. 하트 해주세요. 네. 허근이가 얼마든지요. 엄지척 보여달래. 이거 한번 아빠 한번 봐봐. 오, 이거 때문에. 됐다. 오빠 하나 골라봐. 오 정하 vs 정하 오세. 정하 오세. 이유는 다섯 살의 정하. 그니까 굉장히 귀여웠을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아기 때 사진 봤는데. 아, 저 그때 진짜 귀엽긴 했어요. 그래요? 당신 제 인생의 전성기였달까요? 그래요? 당신도 골라보세요. 다섯 살 한겸이 대 오 한겸. 둘 다 좋은데?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그래도 그러면은 저도 다섯 살 할게요.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정화가 겸이 전라도 투어 하면 싶어. 아 전라도 투어 좋죠. 사실 맛집으로 가득 찼거든요. 맛집으로? 네. 그냥 어딜 가든 반찬이 많이 나오고. 맞지. 네. 맛있습니다. 순천. 아 순천. 순천이 그 막 정원박람회 있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곳 많은데 그때 중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 체험학습으로 밖에 안 가봤어. 근데 진짜 이뻤었던 것 같아. 저는 거기 벌교 많이 가봤고요. 벌교 꼬막. 네, 벌교 꼬막. 고흥. 고흥. 알제. 아. 안단가. 알제. 그거 아세요? 전라도 사람이 뭐해 뭐해가 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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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냐고? 뭐대? 뭐대? 벌교 꼬막. 벌교 꼬막? 아 전라도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고백? 네네. 어떻게 하는데요? 전라도 사람 고백은 옛날에 TV에 나왔던 건데 야 있냐 난 너요 이거 저는 예능에 나왔는데 웃겨가지고 있잖아 선을 넘으면 대사 사투리로 들려주세요. 아따 선배 선을 넘으면 웃지 들란가? 오 근데 저 좀 하는데? 너도 한번 해봐. 내 대사 뭐였지? 뭘로 할까? 아야 부르면 대답이라도 좀 해라. 락커룸에서? 부르면 대답이라도 해야. 어, 이제 가야겠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야 있냐? 다음에 또 보게. 다음에 또 보게. 안녕. 안녕.